약간의 흉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레이저로 제모를 하게 되면. 근데 업무 중에 몰래 보고 계시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모발 이식 팩트 폭격 시간이에요. 모발 이식 팩트 폭격. 레이저 제모 한 헤어라인에 모발 이식해도 자라나나요? 네, 잘합니다. 우리가 좁은 이마를 높게 하기 위해서 헤어라인 제모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높게 돼서 그걸 또 복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잘 자랍니다. 약간의 흉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레이저로 제모를 하게 되면. 근데 굉장히 미세한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일반 조직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제모하신 부분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거나 결과가 영향이 있을까 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팩트 폭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발이식 팩트 폭격. 감사합니다.